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.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, 먼저 이슬이 전문가가 보고 계신 오늘자 특징주 어떤 종목인가요? 일단 일진하이솔루스 먼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1위의 그런 수소 탱크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소 경제 내에서 어떤 수요처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. 또 이제 수소 모빌리티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수소 모빌리티의 어떤 다양화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수소 탱크에 대한 수요도 자연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.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일단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소차는 좀 이제서야 시작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특히 전기차에 비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수소차 시장의 발전이 굉장히 좀 느린 편이죠. 그래서 주가 역시도 전기차 관련주들만큼 굉장히 좀 우상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역으로 보자면 아직까지 발전 여력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진하이솔루스는 이제 선발주자의 어떤 이점을 살려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 현재 지금 수소 탱크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좀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특히 이 수소 탱크의 범위가 점진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이제 승용차에 이제 수소 탱크에 대한 단품만 납품을 했었던 상황이라면은 앞으로는 이제 트럭이라든지 이런 버스 같은 상용차에까지 모듈까지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이 단가를 좀 높이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시장 트렌드 감안 시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현재 수소차 시장이 2030년까지가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제 연평균 58%에서 60%까지 굉장히 좀 고성장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.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근데 사실 2018년까지는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해서 이제 투자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굉장히 좀 부진했었습니다. 그렇지만 2년 전부터인 2019년부터 이제 영업이익 100억대로 지금 턴어라운드를 한 상황이고요. 그리고 올해까지만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한 200억대로 이제 두 자릿수 성장률이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사용처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.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은 종목이다. 네,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기적인 측면으로 일진하이솔루스 얘기해 주셨는데 하창원 본부장님의 좀 시각도 궁금합니다. 어떤 종목 눈여겨 보시나요? 네, 저는 동진세미켐을 좀 지켜봤습니다. 오늘 이제 주말이죠. 주말에 EV 관련된 이제 이벤트가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산화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외부 특히나 일본 쪽에 대한 이런 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런 국산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그거를 우리나라 주요 회사들이 만약에 수요로 받아주기만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큰 폭의 좀 실적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삼성전자와 이제 퀄 부분에서 일단은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을 바로 이제 뭐 공급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공급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바닥에서 다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감광액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이제 전공종 쪽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들이 좀 좋아지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3년 내내 굉장히 좀 좋은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. 뭐 전년 이제 분기 성장은 했지만 사실 누적으로 보면은 거의 좀 비슷한 상황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순이익 굉장히 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노스볼트향 2차 전지 관련된 이벤트가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기대감에다가 이제 국산에 관련된 이벤트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장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차익 실험들이 좀 많이 나왔지만 좀 중장기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
네, 동진세미캠 분석해 주셨는데요. 최근에 뭐 외국인 기관 또 수급 또한 양호합니다. 오늘 시장 전반적인 하락 추세 속에서 그래도 동진세미콘이 10%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. 지금 같이 또 보고 계신 특징지 보니까 코스닥에서 현대공업도 보고 계시는 현대공업 등 17%까지 지금 급등한 상황이네요.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현대공업도 이제 제네시스 관련된 이벤트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부품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이벤트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주문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피크아웃은 뭐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. 뭐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도 이런 자동차 판매량들을 좀 보시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좀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공급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좀 성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사실 이제 내년 유망한 섹터로 뭐 이런 전기차에 대한 이벤트들도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다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또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현대공업 자체는 이런 제네시스 관련된 부품들을 좀 납품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매출이 또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차종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주문량이 더 많아진다거나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더 강하게 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동차 관련된 이런 부품 종목군들이 또 워낙 또 단기간에 뭐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쪽이 제외하고는 또 상당 부분 많이 주가가 눌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